K푸드의 수출길이 탄탄해진 가운데 한국인의 술 소주도 세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창사 후 처음으로 해외 생산 기지를 짓고 해외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일부 교민이 가끔 마시는 술이 아니라 현지 시민들이 적극 찾아 마시는 술로 소주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수영 기자입니다. K-POP부터 시작된 한국 문화 열풍은 한국 술인 소주의 인지도와 소비자층을 대폭 넓혔습니다. 지난 1968년부터 소주를 수출한 하이트진로는 가파른 해외 소주 시장 성장에 힘입어 베트남의 생산기지를 직접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창사 후 첫 해외 생산기지로 하이트진로의 첫 수출국인 베트남의 생산기지를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해외 시장을 본격 공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실제로 최근 6년간 하이트진로의 소주 수출량은 연평균 15%씩 성장했고 앞으로 10년 뒤에는 해외 소주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싱가포르 법인을 세워 글로벌 소주 시장 판매 거점으로 삼고 첫 사업으로 베트남 공장까지 추진하는 겁니다. 내년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하이트진로는 소주의 세계화가 미래 100년을 먹여 살릴 성장 동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해외 생산 공장 건립은 하이트진로가 내년 100주년을 앞두고 한국을 넘어 세계로 본격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베트남 소주 생산 공장은 하이트진로의 소주 세계화 사업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해외 시장은 아시아권을 넘어 미국과 유럽, 아프리카까지 영토 확장이 이뤄지고 있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경쟁이 심화되며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진 구조인데 소주의 세계화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꼽힙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수연입니다.